부모님하고 동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정왕동에 또 큰 행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가셔서 조금 늦게 오실 거예요. 오시는 대로 인사 말씀하시라 하고, 그리고 이 문화홍보분과의 수장이시죠? 오상묵 분과장님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신천동 청소년 아동 문화버스킹에 참여해주신 모든 우리 청소년들, 아동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재밌게 열심히 노시고 마음껏 즐기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오늘 새벽부터 와갖고 겁나 고생했대요. 들어가십시오. 소수 인원으로도 큰 인원들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천초등학교에서 그 아름추에서 지금 저기 뭐야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희가 더 잘 크게 더 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아버님 꼭 부탁해요.
맨발의 투혼입니다. Thank you.
이렇게 옛날에 트로트 첫 무대를 섰던 곳에서 이렇게 판소리로 또 첫 무대를 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 순간이 너무 즐거워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김지현입니다. 예, 준영아 이리 와서 업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워치 업고 논단 말이오.
걷는 방어머니가 하시면 어쩌라고 그러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소식적에 네 어머니는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시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웃너라 업고 놀자. 이리 웃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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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메 또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뻗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윗봉지 빼뜨리고 강릉백청을 부엇이 난 발라버리고 붉은 저 몸폭도 반간징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 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구두 서라 힛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낭군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련님을 업고 노니 조일 호짜가 절로 나 부용 자격을 모란화 봉접이 좋으시고 아디아디랑 스디스디랑 아라디가 났네. 아디랑 아라디가 났네. 문경 세제 웬고갠가 구부야 구구구부가 눈물 흐르구나. 아디아디랑 주디주디랑 아라디가 났네. 아디랑 아라디가 났네.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베개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베어라. 아디아디랑 스디스디랑 아라디가 났네. 아디랑 아라리가 난네. 다음에 제일 누라 하겠구나. 이에 방자야 예이 이러한 좋은 숭지강 산에 술이 없어 쓰겄느냐. 술이나 한상 가져오너라. 방자 술상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이에 방자야 오늘 술은 장하 동락으로 연치를 자주 먹을 터니 너희 둘 중에 누가 나이 많이 먹었느냐. 도련님 말씀 그리 하옵시니 아마도 저 후배사령 저놈이 낯살이나 좀 더 먹은 듯 합니다. 그러면 그에 먼저 부어 주어라. 후배사령 먹은 후에 방자도 한 잔 먹고 도련님도 못 잡순 술을 2-3배 잡서 놓으니 취흥이 도도하야. 앉았다 일어서 푸르두루 거닐며
발도강 잔루대 경계 손꼽아 헤아린다 장성일면 용용수대 야동부 점점 산 평양 감령은 부병도 연광정일 얻고 주 우렴 취객은 벽궁 늘어져 수호 문창에 떵실소사 앞으로는 영주가 뒤로 보이면 무릉도원 흰백자 붉을 홍원 수인이 수인이 꽃 피우고 붉을 딴 불을 청원 고무 불고 물이 단청이라 유막 황행 환우성 벗 부르는 소리요 황봉백접 쌍쌍기 난 향기 찾는 거동이라 물은 본실 은나수요 산은 본실 옥경이라 옥경이 분명하면 월궁 하나가 없을 손가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준비됐답니다. 음악 주세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아동 전부 다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또 부모님들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음향, 그 유튜브 촬영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자, 기념 촬영은 저기 우리 촬영하시는 우리 김철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자,